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원내 108석 외에 수많은 원외 인사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수 혁신을 위한 당 체질 개선은 물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지지세를 전국 단위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계신 분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 비전특위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핵심 현안인 의정 갈등 해법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협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축소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 간 이견이 표출됐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인데요. 이 같은 입장차 보이는 이유 뭘까요? 저는 뭐 이게 특별히 당정 간의 갈등이나 뭐 이견으로 보지는 않고요. 네. 이 문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의 방식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들께서 상당히 오랜 시간 의료개혁의 이슈를 통해서 현장의 의료체계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네. 네, 한동훈 대표는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장기화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의료개혁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의료의 시스템이나 네. 뭔가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부분이지 의사 자체가 그게 대상이 돼서 의료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들 전체를 무슨 공공의 적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인식에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점에서 약간 첨예했어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이거 논의하냐 안 하냐 이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한동훈 대표는 일단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게 25년이니 26년이니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일단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저쪽에서 더 원하는 거 하고 좀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고 또 이제 실제로 집행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 같은 입장에서 아니 안 되는 건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이거를 된다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긴 드는데 오신환 네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뭔가 탈출구를 찾고 해법을 찾기 위해선 누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8개월째 의정 자체가 뭐 제대로 된 대화 채널 창구가 없는 상태에서 네. 그냥 마주보는 기관차처럼 달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모든 피해는 이제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의료계에서는 원점에서 모든 걸 백지화하자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고요. 그렇죠. 정부는 지금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현재 수시모집비 진행되고 있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언론에다 대고 각자의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일단 뭐 어떤 선제 조건도 또 어떤 의제도 우리가 제안하지 말고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게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아, 일단 대화를 해야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25학년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들도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뭔가 제안을 두거나 이것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의료계에서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다 마음을 열고 일단 만나서 뭐 해법을 찾아보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 특히 추석 전에 이 부분이 좀 의정 여야 의정협의체가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상 뭐 의료계와 정부가 지금 서로 일정 정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조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의협 등 8곳 의료단체가 네네.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입장 공식 발표를 했어요. 네네, 입장을 봤습니다. 예. 예, 예. 그렇다면 사실은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아니 뭐 의제 제한 없다 할 때 의료계가 약간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그 안에서 네네.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어떤 그 어저께 뭐 한덕수 총리와의
뭐 뭐라 그럴까요? 이견 표출 이런 것들 좀 알려지고 하면서 사실은 입장을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자 그렇다면 누구 쪽이 먼저 한 발을 물러서야 되는 겁니까? 아니 누구 쪽이라고 할 것도 없이 네. 일단은 이게 본질과 비본질을 좀 나눠서 생각한다면 네네. 당장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의료계의 혼란들 네. 국민들에게 피해가 직접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지금 의료계 여론조사에 보면 네. 국민의 68%가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참여를 좀 해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의료계도 또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일단 만나자는 겁니다. 만나야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 정치권의 상황을 좀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일단 조건 없이 만난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거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위안이 되고 뭔가 그래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는구나라고 하는 희망적 메시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단 대화가 시작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의료계도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정부도 이제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된다 이렇게 좀 선을 긋지 말고 일단 테이블에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전제와 뭔가 전제 조건과 의제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말자라는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추석 연휴 전에는 좀 힘들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추석 연휴 네. 이후에 다시 이제 설득 작업에 나서서 좀 테이블에 앉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모든 의료 단체 한 16개 있나 봐요. 그게 다 한 목소리를 네.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면 네.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뭐 의사 협회라든지 전공의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해서 일부 의료단체 그렇지만 상징성을 띠고 아주 중요한 대표성을 띠는 그런 데가 하면은 일단 출발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사단체들이 의료계에 있는데요. 네. 어떤 단체 뭐 제안될 필요도 없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전공의협의회나 의사협회가 큰 어떤 상징적인 단체 대표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여야정 뛰어넘어서는 일부 단체만이라도 같이 앉을 수만 있다면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문을 닫아놓지 않고 얼마든지 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 전공의협의회를 설득하고 또 더 진일보한 내용과 방식으로 또 다가가고 또 손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네. 저는 진정성을 갖고 다가간다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네. 이런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나 지금의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2천여 명의 검사 모두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의료개혁을 하면서 의료의 시스템이나 그동안 우리가 바꾸지 못했던 것이 누적되어 온 그런 의료 제도의 문제인 것이지 의사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적으로 돌리게 되면 이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그 지점을 바라본 것이 아닌가 전 생각하고요. 네. 저는 그 해법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도 발언했지만 어쨌든 그동안 큰 어떤 정부의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의사들한테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떠넘길 것이가 아니라 오랜 역사 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데 대해서 사실상 의료계에 우리가 감사를 표하고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의료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면서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의료계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오신환 위원장이 언급했던 조사 결과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11일과 1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네네. 내용은 중앙선거방송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신환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뭐 의사들을 공공의적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의사단체들은 테이블에
앉으려면 또 자신들이 네. 들러리서지 않고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서 자신들의 의사도 상당히 관철시키려면 확실한 신뢰를 갖도록 정부에서 자신들한테 그런 신뢰를 심어줘야 된다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네.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까요? 아, 전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네. 지금까지 너무 불신의 골이 좀 깊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저는 의료계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들을 지금 응급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의료계에 산적해 있는 지금의 상황들 속에서 환자들을 버려두고 현장을 떠날 때의 그 스스로의 어떤 심적인 부분들을 다 헤아릴 수 있겠냐마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두 양쪽이 다 피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특히 국민들이 제일 큰 피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떤 전제 조건을 깔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상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의료계에서도 그동안에 뭐 정부에 대한 입장을 뭐 어떻게 표명을 해라라고 하는 선제 조건을 갖지 말고 일단 좀 참여를 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자, 일단 테이블에는 앉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네.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약간 다른 주제로 지금부터 넘어갈게요. 야권에선 추석 연휴 끝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로 대대적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2심 판결 어제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번 판결이 김 여사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또 야당 공세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은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2심 판결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주가 조작에 대한 방조 혐의에 대해서 선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이지만 이제 그것이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 건지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물론 이제 아주 세부적인 케이스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 규모나 실제 인지를 했는지 여부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검찰이 명명백백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그래서, 눈높이에 맞는 수사. 네. 네네. 그래서 그것이 법 앞에 어떤 특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후에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가 다가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어쨌든 법리와 증거를 통해서 검찰이 판단하리라고 믿고요.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우선이다는 말씀해주셨고요. 네네. 앞서... 근데 다만 네네.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특검을 통한 자꾸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네.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지금 2심 아시다시피 지금 2심 판결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것을 다시 무슨 특검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검찰이 판단하리라고 보고요. 네. 이것이 2009년에서 2012년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2년도 3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네.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사가 되고 나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것이 특별한 사안들로 지금 대선 과정에서부터 계속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서 삼는 것은 전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특검 고우고 이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요. 예. 네네. 자, 앞서 정치 토크 시간에도 다른 내용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는지 그 분석을 짧게 해주시고요.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네. 국정이 운영되고 또 우리 국민의힘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즉 상당 부분 저는 공감 능력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지금 국민들이 뭘 힘들어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민생을 살피고 좀 더 현장으로 다가가는 그런 국정과 우리 국민의힘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오신환 위원장께서 맡고 계신 수도권 비전특위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구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특위입니까? 지난 총선 22대 총선을 포함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세 번 연속으로 수도권에서 참패를 가졌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수도권의 지지세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비전 특위가 앞서 말씀드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 능력도 다시 당이 좀 회복하고 네. 과거에 그래도 보수가 유능함을 가졌던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이나 제도를 통해서 또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나 법률로 통해서 조금 다시 수도권의 민심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9일 첫 회의에서 오신환 위원장님은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집요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부적으로 좀 제도를 바꿀 필요가 많이 있고요. 네. 특히 당원당규를 개정하거나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입장을 다소 소홀히 했던 우리 중도층과 수도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네.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수 정당이 네. 노동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인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능동적으로 입장을 내고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신환 위원장께서는 18대와 19대 두 차례 국회의원 역임하셨고요. 이 과정에서 한때 바른미래당에서 원내대표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또 눈에 띄는 경력 중에 하나가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력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차기 대권 후보군에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거리에서 지켜본 오세훈 서울시장, 차기 출마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네. 우리 보수 진영의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랜 정치 경험과 또 행정 경험을 겸비하고 계시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아젠다에 관련해서 많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축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당연히 국가적 지도자로서 오세훈 시장께서도 그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정치가 늘 생물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네. 뭐 미래 권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차기 주자로서의 여러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다 그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수 진영이 다시금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그 역량들을 다 결집하고 더 키워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오세훈 시장님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올 4월 총선에선 서울 광진 을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상대했습니다. 5만 표 가까이 얻으셨는데 여튼 4천 표가 모자랐어요. 그때 이제 정권 심판론이 워낙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니까 좀 아쉽거나 이런 점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느낀 점 있으면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후보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역량이나 뭐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뭐 더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 개인에게 좀 아쉬움이 있고 정치는 사실은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제가 22대 국회에 입성을 했다라면 뭐 이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제 나름의 생각은 있었지만, 네네. 뭐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 정당,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좀 더 신뢰받고 사랑받기 위한 또 변화하는 과정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면 또 나머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들과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달이죠. 10월 재보궐선거는 서울 교육감 몇몇 기초단체장 새로 뽑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떠올리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상당한 기대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신환 위원장님께서는 여당 이번 선거 어떻게 임해야 된다고 보세요? 매번 선거가 매우 중요하죠. 네. 보궐선거는 어떤 점에서 지도부에 대한 평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번 기초단체장 중심으로 된 선거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과 또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거보다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서울에서는 가장 큰 선거일 텐데요. 네네. 아시다시피 지금 법상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는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피력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 교육이라는 부분도 사실상 정치 영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쭉 진행하면서 혁신이란 이름으로 많이 퇴보되고 망쳐놓은 이런 교육의 문제를 좀 새롭게 다시금 네. 뭔가 균형을 잡힌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이제 1분 이내로 남았는데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내후년에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선, 그다음에 또 총선. 그 기간 동안 정치인 오신환은 어떤 활동과 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뭐 어쨌든 늘 선거가 끝나면 또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데요. 네. 저는 우리 정당이 국민의힘이 다시금 국민들께 좀 신뢰받고 평가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당이 변화해야 된다고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수도권 비전특위 위원장의 소임을 맡았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 제도와 시스템들 우리 당내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바꿔내고 수도권 중심의 전국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가 네. 광진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좀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 예예 네. 예,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민들 목소리 경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말씀 듣겠습니다. 오신환 수도권 비전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